매서운 찬 기운에 바짝 움츠러든 땅. 그래도 꿋꿋하게 싹 틔워 겨울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오게 되면 이렇게 이불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불 역할을 이렇게 덮어주면은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덮어주면 따뜻하잖아 이게. 그러면은 보리가 얼어 죽지를 않아 이게. 딱 이불 역할. 그 시간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퍼지는 맛이 날치알 맛이. 날치알을 살짝 얹어서 오래 기다리고 무르익은 맛 군산에서 맛봅니다. 이곳에서는 걸음의 속도를 늦추어도 좋습니다. 도심 속 위에 올명호수가 있거든요. 이 시민들이 이쪽 길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을 정화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지난 시간을 서둘러 밀어내지 않는 곳 군산. 멈춘 듯 해도 가까이 가면 켜켜이 쌓인 세월들이 그 오랜 속내를 들려줍니다. 이 해망동 그 건너편에는 농가 밭이 옛날에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쌀 수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간 만들려는 목적도 있었고 그래서 유엔군이 폭격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이 일대 바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굉장히 또 시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르신한테 겨울에 어디 살아요 하고 물으면은 조용한 말로 그냥 해망동 살아요 하는데 여름에 어디 살아요 물으면 아 해망동 살아요 큰 소리로 그냥 시원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장소입니다. 굴은 폭우로 이어집니다. 겨울이라 더 한산한 것도 있겠지만 폭우의 활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한때는 넘쳐나는 물고기를 감당 못해 밟고 다녀야 할 만큼 성황을 이뤘지요. 배도 많고 고기도 많이 잡혀가지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려다녔었죠. 배 숫자가 많으냐. 근데 지금은 배가 몇 척이 안 되니까 고기가 그만큼 양이 적잖아요. 고기의 양이 적어졌다고 하나 수산시장의 명성은 여전합니다. 군산에 와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생선들이 이곳에 다 모여있지요. 어머니 계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니 잘 계시네요? 네, 잘 있었어요. 덕분에. 그중에 박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박대는 네. 이제 튀겨서 잡수도 기름에다 후라이팬에 튀겨서 잡수도 되고 이제 저 고춧가루나 이렇게 뭐 저 치커러 갖고 쪄가지고 잡수도 되고 겨울 박대는 특히 맛이 좋지요. 군산에서는 생으로 조리하기보다는 껍질 벗겨 말린 박대를 노릇하게 구워 먹습니다. 꼬랑지를 잡고 이렇게 찢어야 쭉쭉 찢어. 이게는 가시거든 이게. 그러면 여기를 잡고 싹 찢으면 샥. 이 살만 있으니까는 자 얼마나 맛있는지 둘이 먹어도 혼자 죽어도 몰라. 다 먹어야 해. 다 먹어. 아 이거 뼈채 먹어도 맛있네. 뭐 확실히. 군산 앞바다에 숱했던 박대. 그 여전한 친숙함이 다행스럽고 고맙습니다. 바다에 길이 생기고 갯벌은 논밭으로 변하고 찾아오는 겨울 손님도 달라졌습니다.
너른 습지가 생기면서 철새 숫자가 늘어났는데 황새도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보니까 겨울 철새들로서 지금 천수만이나 이런 지역에 많이 오고 여기서는 드물게 한두 마리 정도가 지금 계속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올겨울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올겨울에 지금 두 마리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변한 모습이 아쉽다가도 세월의 모퉁이를 자연스레 수놓아가는 군산의 오늘입니다. 겨울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여기 와서 바닷가였거든요. 바닷가였는데 좀 이렇게 걷어보면요, 이 갯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뻘이요. 이 새까만 게 같은 거냐면 냉동땅이라 해가지고 갯벌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여기 자주 놀러 와서 뭐 농개도 잡고 뭐 망둥어도 굴러다니는 것도 잡고 낚시도 하고. 낚시도 하고. 저기 수문 있잖아요. 수문 밖으로는 다 갯벌이었는데 뭐 간척 사업하면서 다 이렇게 무수로 변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바다 내음 깊게 배어 있는 땅입니다. 선생님 이거 참 좋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바닷가이기 때문에 함초가 이렇게 좀 났는데 이게 함초. 한번 네. 먹어봐. 네. 함초를 먹는 거지. 뜯어서 이렇게 채취해서 한번 먹어봐. 짭짤해. 그래도 짭짤해. 자연 건조가 됐어도. 그러네요. 좀 짭짤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 갯벌 풀로 맛을 내보려 합니다. 집으로 가기 전 둘러볼 곳이 있습니다. 지난 며칠 날도 춥고 눈도 내렸거든요. 이게 맥주벌이에요, 이게. 보리는 눈이 오게 되면 이렇게 이불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불 역할을 이렇게 덮어주면은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덮어주면 따뜻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 보리가 얼어 죽지를 않아, 이게. 눈이 올 때는 많이 와야 돼. 그래서 딱 이불 역할. 보리로 꾸는 꿈. 맥주보리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게 아주 무거워. 보리를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불립니다. 따뜻하게 햇볕 들어오는 곳에 짚을 펴고 불린 보리를 놓아두지요. 이렇게 며칠 기다리면 보리가 하얗게 싹을 틔웁니다. 그 싹 틔운 보리 말린 것을 매가라고 하는데 그 매가를 갈아서 맥주를 만들지요. 이번엔 시험 삼아 퉁퉁마기도 넣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매가 즙을 우려냅니다. 계속 이제 밖갯물이랑 아랫물이랑 순환을 하면서 점점 이제 매가 즙이 다 맑아질 거예요. 군산 너른 땅 그곳에서 나는 보리로 손수 맥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농사에 꿈을 두고 도전한 작물도 맥주 보리입니다. 당분을 먹이 삼아서 알코올이랑 탄산을 내뿜어요. 그 먹이가 된 당분들은 빠지면서 단맛은 줄어들고 이제 맥주의 고유의 향미가 남는 거죠. 매가즙에 호프와 효모까지 더한 다음 열흘 정도 발효시킵니다. 맥주가 익어갑니다. 향이 뚜렷하게 올라오는 맥주. 이 수제 맥주는 효모가 그냥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르질 않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탁할 수밖에 없어요. 색깔은 탁하지만은 맛은 더 진한 맛을 느낄 수 있고 또 장점은 살아있는 효모를 우리가 먹으니까 더 좋은 거고요. 우리 실력 한번 내가 볼 거야. 실력 한번 봐야지.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가. 이제 시작입니다. 봄이 되면 그 맛도 꿈도 보리도 훌쩍 자라있겠지요.
보리는 군산 사람들에게 추억이며 긍지입니다. 그중 흰 찰쌀 보리는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독특하고 질 좋은 자료지요. 찰제 만져보시면은 이 찰보리가 찰 성분이 있어가지고 모든 빵이 고나도 이렇게 쫀득쫀득한 맛이 나요. 밀가루하고 틀린 것이. 그 보리로 빵을 만듭니다. 밀과 달라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이 흰찰보리는 수분을 많이 먹어요. 밀빵으로 구웠을 때 같은 온도와 같은 시간에 꺼냈을 때 밀로 만든 빵은 그대로 있지만 이 흰찰보리로 만드는 빵은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빵이 가라앉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 3분 정도 밀빵보다 더 구워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구수한 보리 향이 가득 퍼집니다. 빵의 역사가 긴 군산. 그 시간들 위로와 행복으로 함께 해준 군산의 달콤한 맛입니다. 깊게 맛이 들어갑니다. 들이 넓고 물이 맑은 군산에는 양조장도 많았고 그 덕에 군산 사람들 술맛만큼은 하나같이 예민하고 다들 일가견이 있지요. 군산 들에 가득한 보리쌀 쪄서 막걸리 만듭니다. 보리는 바다 해풍을 먹은 그 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네랄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몸에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부드럽고 구수하고 이런 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목넘김이 좋아요. 세월 시름도 함께 넘겨온 맛입니다. 집 밖으로 나온 김에 쉬엄쉬엄 마을 한번 돌아봅니다. 이게 마을 형태예요, 옛날. 그러니까 저쪽부터 이제 이쪽이 저쪽이고 이제 저쪽이 여기 이 산.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왔었어요, 옛날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여유와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배추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장아찌 다물양 같은데. 푹 덮인 눈 속에서도 파릇파릇한 배추들. 이게 경종. 경종 배추. 포기가 작지. 이 배추로 장아찌 담급니다. 술지개미를 넣어 만들지요. 그 가장 큰 정종 공장이 군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해오던 걸 군산 사람들이 해방되고 난 뒤에도 계속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용해서 옛날부터 방법을 다시 지금 활성화가 돼가고 오랜 숙성 시간을 잘 해줄 때만 그 맛이 계속 깊은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질감, 먹는 질감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지고 또 나중에 먹어보면 맛의 깊이. 나는 이 주박장아찌로 담은 장아찌를 아삭달콤 짭짜름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맛이 잘 어우러져서 나올 때 이 장아찌의 미묘한 맛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맛. 5년 된 겁니다. 이렇게 투명한 게 보일 정도로 얇아지면서도 질감이 살아있어요. 5년부터 이제 계속 진짜 깊은 맛이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배이면 장아찌도 약이 됩니다. 감칠맛이 돌아 쌈이며 비빔밥이며 어떤 찬에도 곁들이기 좋지요. 홀로 화려하지는 않아도
입맛 제대로 돋워 줍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정성스럽되 서두르지 않는 시간들이 고이고이 군산에서 무르익어 갑니다. 산소 이제 유일한 시장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